소년 김대중 공부방. 여기가 근대 역사 이야기 공원인데 김대중과 관련된 스토리를 공원 전체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요. 기념관 같은 데인가 본데? 소년 김대중 공부방. 아, 이게. 책들이 김대중이 읽었던 것일까? 아무튼 소년 김대중 공부방 받고 여기는 폐가네요. 아, 정비할 때들은 참 많은 것 같아. 정비할 때들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네요.